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터넷상으로 구할 수 있는 비타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비타민을 문의를 하시는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너무 많죠. 근데 그 많은 제품들이 어떤 게 믿을 수 있고 어떤 제품을 어떨 때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일단 막 사서 먹어본다고 해서 막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좀 안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영상 작업을 합니다. 제가 지금 올려놓은 사이트는 drduck.kr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에는 제가 지금 로그인을 이미 해놨는데 여기 지금 가시면은 첫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닥터스픽이라고 해서 70개의 비타민을 제가 올려놨는데요. 그냥 보시면 쭉 순서대로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시면서 어떤 게 있는지 쭉볼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닥터스픽을 누르시면은 그 70개 제품들이 회사별로 지금 이렇게 좀 구별돼 있죠. 굿밸런스라는 회사에서 세 가지 제품이 있고 바이오사이드에서 여섯 가지 제품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돼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별로 어떤 것들이 의미가 있고 좋은지 한번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굿밸런스라는 회사에서는 메인으로 이제 두 가지 제품이 나오는데 굿밸런스 프로바이오틱스하고 LSF 비타민 C가 나오는데 이게 지용성 비타민 C입니다. 굿밸런스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장누수가 심하시거나 리키것 때문에 장의 어떤 리페어 즉 회복을 필요로 할 때에 이 안에 있는 성분들이 정말로 꼭 필요한 것들이 거의 다 들어 있어요. 보시면은 유산균 균주도 11종 들어 있고요. 균수도 500억에 보장 균수는 50억. 그리고 코팅 유무, 이게 건조 코팅돼 있죠. 그다음에 프락토 올리고당, 이게 이제 프리바이오틱스죠. 그리고 부원료로는 이게 글루타민이 1g, 1000mg이 들어 있어요. 여기 외에도 다이제자임이라고 해서 알파, 레이파제, 프로타제, 락타제, 리파제, 셀룰라제라고 해서 다섯 종의 복합 효소가 들어 있어서 소화 효소제를 굳이 같이 안 먹어도 요거 하나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죠. 그리고 첨가된 일곱 가지 여러 가지 우리 들어갈 수 있는 부산물들을 넣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이게 생균으로 되어 있는데 보관 자체는 냉장 보관이거든요. 근데 보통 실험문에서도 한달 정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균주의 변동이 없다라는 연구도 다돼 있고요. 보관하실 때는 냉장 보관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한달 이내 먹을 때는 그냥 실온에다 올려놓고 그냥 먹습니다. 바이오사이든 이 회사는 제가 장누수나 시보를 치료할 때 주로 환자들한테 권하게 되고요. 중금속 킬레이션 할 때도 주로 많이 권하는데요. GI 디톡스라는 거 있죠. 요 제품은 중금속 킬레이션 할때 제가 주로 환자한테 먹게끔 권하는 제품이고요. 바이오사이든 같은 경우에는 장관 내 세균의 과증식이 있을 때 또는 장관 세균의 바이오필름을 깰때 주로 쓰게 되고요. 이 같은 성분의 바이오사이든이 리퀴드로도 나오거든요. LSF도 나오고요. LSF는 아까 비타민C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용성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뇌 쪽에 질환이 있는 환자들한테는 바이오사이든 LSF를 투여하게 되고요. 구강 내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는 바이오사이든 리퀴드를 투여해서 입안에서 머물고 있다가 삼키게 합니다. 구강에 자꾸 구내염이 자주 생긴다 이런 분들도 요 바이오사이든 리퀴드를 투여하면 도움이 되겠죠. 치과 용도로 덴탈사이드는 나옵니다. 구강 내에 치주염이 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요거 사용하셔서 치과 양치질 하시면은 도움이 되겠죠. 리피드 솔로브란 폼으로 만든 리포조말 글루타치온도 있습니다. 꼭 글루타치온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제품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닥터스 포뮬라도 되게 좋은 제품들이 많은 곳인데요. 제가 주로 환자들한테 K를 주죠. K를 보면은 표시상에서는 비타민 K21 마이크로그램 정도만 표시돼 있지 뭐 다른 구별이 안돼 있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심장 질환이라든지 혈관 때문에 혈액 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K를 같이 먹어도 됩니까라고 질문하시는데 여기서 포함되어 있는 K1 같은 경우의 용량 정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야채라든지 식생활을 통해서 들어오는 K1의 양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따지면 야채도 못 먹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구별 가지고서 굳이 못 먹을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서 레코멘드하는 용량 정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생활을 통해서 들어오는 K1의 용량을 서플라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양과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저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원래 먹는 목적은 K1이 아니고 K2를 보충하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타이로발란스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의 언밸런스가 있을 때
도움이 되는 영양소고요. 무드 밸런스 안에는 트립토판이 들어있어서 수면 장애가 있거나 장 누수 때문에 장관 내에서의 트립토판 합성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미우아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4개월째 저도 사서 먹고 있는데요. 여기 안에 있는 성분이 되게 좋아요. 아르기닌이 4320mg 들어있고요. 카르니틴 들어있고요. 글루타치온 들어있고 BCAA라고 하는 아미노산 들어있고요. 이 조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이제 계속 먹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먹어보니까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고요. 남성 갱년기 제가 50이 한점 넘었다 보니까 갱년기 증상이 있어서 그 남성 갱년기와 혈관 건강을 위해서 이 영양제를 먹는데 맛도 저는 좋고요. 효과도 너무 좋아서 저는 되게 애용하고 있는 성분입니다. 더 뉴트라라는 제품은 25가지나 있어요. 되게 많죠. 마그네슘 중에서 사이트레이트 성분, 뭐 사람들 제일 많이 얘기하죠. 마그네슘 흡수율을 제일 높이기 위해서 사이트레이트를 붙인 게 좋지 않느냐. 좋죠. 근데 마그네슘 안에도 말레이트도 붙여서 이제 판매하는 것도 있는데요. 좀 사용 기전이 좀 다릅니다. 보통 마그네슘이 에너지 대사라든지 대사 관련된 마그네슘을 투여할 때는 사이트레이트를 저는 추천하고요. 근막통 증후군이라든지 파이브로마이알지아 같은 근섬유 통증, 이제 통증에 관련된 것들을 컨트롤할 목적으로 마그네슘 줄 때는 마그네슘 말레이트를 저는 주는 편입니다. 지비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자율신경 검사를 하신 분에 한해서 제가 자율신경의 언밸런스가 심하신 분들 중에 때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어떻게 언밸런스냐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투여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미네랄 부족하실 때는 미네랄 플렉스 드시면 되고요. 비타민 D 5000유니트짜리도 나오고요. 셀레나이트 Q 같은 경우에는 암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콜큐민하고 셀레늄 같이 들어있는 이 제재를 꼭 복용하도록 권합니다. 소화 같은 경우에는 1000유니트짜리도 나옵니다. MSM 같은 경우도 나오고요. 마이너스 B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냐면은 비타민 B12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B를 추천하게 되고요. 이거는 수용성 비타민 C입니다. C3000 들어있고요. 마그100이라고 하는 연질캡슐 같은 경우에 이게 마그네슘 말레이트로 되어있고 이게 근섬유 통증 때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유산균 제제가 있는데 유산균은 회사마다 좀 여러 개 나오는데요. 저라면은 한 가지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몇 가지, 한 두세 가지를 갖고 있으면서 나눠서 드시는 걸 추천하는 편입니다. RTG 오메가3도 나오고요. 베르시엘 같은 경우에 성분이 베르베린인데요. 어떤 경우에 효과가 있냐면은 뭐 위장에 헬리코박터가 있다든지 대장 내에 세균의 과증식이 있을 때 허브 제품으로 세균의 언밸런스를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암 환자들한테도 투여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뉴라임하고 국가드하고 펩타인 요 세 가지 컨비네이션이 제가 주로 위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헬리코박터가 감염되신 분께 드리는 여기 세 가지 콤비입니다. 비타민 B군이 메인으로 컴플렉스가 되어 있는 게 B컴플렉스가 따로 또 나오기도 하고요. 코엔자임 Q10도 따로 나오고요. 아연도 부족하신 분들, 그 다음에 유산균도 또 따로 있죠. 여러 가지 종류의 유산균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한 두세 가지 사가지고 매일매일 교대로 따르게 드시는 걸 저는 추천하는 편입니다. 알파 DTX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간 해독에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 드리는 편이고요. 요 이뮤노 L과 이뮤노 G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유기성 검사상에서의 장누수가 심하신 환자들에 맞춰서 투여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 나온 신약인데 크롬 VGT라는 건데요. 이거는 성분 자체가 크롬하고 글루타민하고 글리아신, 시스테인, 나이아신 딱 성분 딱 보시면 항산화 목적의 조합이죠. 크롬 같은 경우에는 당뇨 환자들한테 당대사에 되게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메인은 인슐린 불내성이 있거나 이렇게 항산화제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꼭 투여하기 위해서 저는 당뇨 환자들한테 무조건 이거 사서 드세요 라고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 메디스턴에서도 오메가3가 나오는데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거 골라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니메드에서도 오메가3가 하나 나오죠. 면역을 증강시켜주는 이뮤노케어라는 제품도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멀티비타민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성분이 비타민하고 무기질이 합쳐져 있죠. 보시면은 비타민 B군, C도 있고 E도 있고 여기까지가 비타민 B군이죠. 그 다음에 셀레늄, 아연, 요오드, 크롬, 몰리브덴까지 있죠. 여기에도 크롬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까 같이 크롬을 따로 안 드실 경우에는 멀티비타민을 보충할 때는 이렇게 추천하고요. TI라는 회사도 우리 모바일 중금속을 보내는 회사다 보니까 여러가지 기능의학 제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젤리 타입으로 나온 마그네슘도 있고요. 소아에도 먹이기에는 좋겠죠.
다이어트 목적으로 드실 땐 여기 슬림다운 이것도 다이어트 목적으로 먹기에는 괜찮고요. TI에서도 요오드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소화용으로도 먹기가 좀 좋은 게 용량이 괜찮아요. 5000 마이크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서 마이크로그램을 밀리그램 바꾸면 5밀리그램이니까 제가 성인 용량으로 주는 거에 한 반보다 조금 더 모자란 용량이 되겠죠. 소화용으로 저는 주로 많이 씁니다. 성인들한테 많이 줄 때는 퀴노다인 주고요. 이건 소화용으로 저는 쓰는 편이고요. 예, 성인이 먹어도 되는데 그럴 때는 용량을 뭐 하루에 두 알까지도 늘리거나 두 알에서 다섯 알까지도 늘릴 수 있습니다. TI에서도 크롬이 나옵니다. 이 제품도 괜찮고요. 여기서도 DK가 나오는데 메인은 K2 때문에 먹는 겁니다. 아연도 젤리 타입이 나오고요. 예, 트리앙이 항산화제로서 제가 주로 많이 쓰는데 이 안에 있는 성분을 보시면은 베리 추출물이죠. 아연하고 다 셀레늄 다 항산화제 들어있고요. 비타민C부터 E까지 완벽한 항산화제 목적으로 쓸 때 예, 트리앙을 씁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크다는 환자들한테는 주로 이렇게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 P&D홀딩스라는 회사도 괜찮은 회사인데요. 여기서는 제일 추천하는 거는 울트라 뉴트리언트 화이토 S라는 캡슐인데요. 이게 멀티비타민 종류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뉴트리언스 서플리먼트 스코어에서 거의 만점을 받았죠. 안에 들어있는 성분도 보시면 완벽합니다. 예, 여기 보면 지용성 비타민 A하고 E도 들어있는데 예전에 코펜하겐 쇼크라고 해서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이 암을 유발한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비타민 학회에서 나왔던 낭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지용성 비타민 먹는 걸 꺼려 하시게 됐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땐 틀렸던 지금 논리 같고요. 담배를 피는 분들이 암 폐암이 발생하는 게 비타민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거는 너무 오산이죠. 오히려 자기가 피웠던 담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더 많고 이 항산화제 갖고 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능력 자체로 본다면은 저라면은 A를 따로 먹고 E 따로 먹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여기 포함된 멀티비타민 여기 있는 크롬도 들어있고요. 망간에다가 구리, 셀레늄, 아연, 요오드까지 들어있으니까 화이토 멀티비타민의 성분으로 구성된 이 내용만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완벽한 멀티비타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여기 비오틴이 지금 기준치, 우리 허용 기준치보다 5000% 들어있죠. 비오틴이 바이오틴 B7인데 이게 이제 탈모 환자들한테 좋거든요. 그래서 모발이 좀 빠지거나 이런 분들이 멀티비타민 찾을 때는 예, 이 조합이 완벽한 조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외에도 뭐 B콤플렉스가 따로 나온 것도 있고요. 마그네슘도 여기도 이 회사에서도 나오고요. 코엔젬 Q10도 나오고요. 비타민 D도 2000유닛짜리가 나오고요. 아, 오메가3도 나오고 뭐 이렇게 제품별로 다 나옵니다. 이 회사도 뭐 괜찮은 회사니까 원하시는 분들 여기서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와일드랩이라는 회사인데요. 예, 여기서 나오는 제품도 대부분이 예, 생산지는 아마 프랑스로 알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이제 생산된 걸 직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 같아요. 여기 리포셀 테크 비타민C라는 것도 이것도 역시 지용성 비타민C고요. 소화용 아토피 환자들한테 쓰는 크림도 나오고요. 예, 여러 가지 멀티비타민 소화용으로는 이거 좋습니다. 아토 아머 프리미엄 멀티비타민인데 아토피 환자들한테 특화돼서 만든 멀티비타민인 것 같아요. 또 아연 제제가 부족하신 아이들이 있으면은 요거 소화용으로 아연 제제도 추천하고 있고요. 오메가3도 소화용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DHA가 600mg 들어있는데 유산균 제제도 나오고 좀 더 안정적인 좋은 원료로 잘 만든 회사 같아요. JM바이오 이 회사는 주로 요오드를 저는 메인으로 해서 올려놨는데 루고솔루션도 나오고 요오드도 따로 나옵니다. 솔루션으로 먹어도 되고 그냥 알약으로 먹을 수도 있고요. 성분이 여기도 12.5mg 맞네요. 네, 마이크로그램 단위니까 12500 마이크로그램이죠. 제가 지금 원내에서 드리는 퀴노다인하고 성분 용량은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지금 올려놓은 이 drduck.kr에서 판매하는 회사들을 제가 한번 쭉 훑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제가 이 비타민을 뭐 이렇게 사서 먹고 막 광고하는 목적으로 제가 올리는 영상이 아니고요. 환자분들이 비타민을 선택을 할 때 어떠한 이론으로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좀 조언을 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고요. 예, 가능하면은 비타민은 예, 정확하게 검사 후에 그 전문 기능의학자가 추천하는 제품을 드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하고요. 만약에 검사할 수가 없고 원내 방문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좀 더 믿을 수 있는 비타민을 먹고 싶다고 하실 때는 여기서 잘 찾아보신 다음에 여기 나온 모든 회사 제품들은 다 믿을 수 있는 회사라고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선택하시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말고 한 군데 더 설명드리면 닥터 두레몰이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비타민을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만든 사이트예요.
여기에도 역시 회원가입 하시면은 볼 수 있는데, 회원가입 할 때는 이렇게 이제 회원가입 사이트가 나오고, 이거 모두 오케이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인증 코드에다가 DS3306을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검색을 누르시면은 인증이 완료됐다고 되죠. 그러고 나서 나머지 다 하신 다음에 회원가입 하시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예, 제 걸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예,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이게 첫 화면인데요. 여기도 보면은 비타민C 2g짜리도 있고 3g짜리도 있습니다. 저라면은 굳이 같은 가격이면은 2g짜리 살 필요가 없죠. 3g짜리 사서 많이 드시는 걸 추천하고요. D 같은 경우에는 소화용으로 400유니트가 여기 유일하게 나오고요. 2000유니트도 나옵니다. 저는 용량이 작기 때문에 가능하면 5000유니트를 먹는 편이고요. 호퍼비타민이라는 게 이제 멀티비타민이 됩니다. 그리고 호모시스트롤 같은 경우에는 호모시스테인이 높으신 분들이 추가로 먹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여기도 알티조메가3 나오죠. 프로바틱스도 있고요. 아이사랑은 소화용으로 나온 거라서 아이들 비타민제, 멀티비타민제 찾으실 때는 요거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코엔자임 Q10도 나오고요. 나머지 여기 락토필 듀오 같은 경우에는 유산균 중에서 여성 질염이 심하신 분들한테 예, 추천하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뭐 그냥 여기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타민 사이트 두 군데 제가 오늘 추천해 드린 걸로 영상 작업은 마치겠습니다.